이틀 주고 3일 주고 네. 뭐 길면 한 4일 주고 어느 15% 네. 20% 25% 삭감해와 네. 이런 식으로 이제 해당 기관에다가 쫙 보낸 거예요.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한 겁니까? 아니면은 대통령의 대통령이 네. R&D 예산 다시 조정해라 라고 하니까 아, 기재부에서 팩트예요? 그러면은 아니 그러니까 왜 대통령은 그런 판단을 한 관련 거예요? 관련 법에 의해서 오랜 기간 네. 과기부에서 또 과기부에서 또 이 R&D 관련한 심의위원회도 있어요. 네, 네. 심의까지 다 거쳐서 네. 승인 거쳐서 네. 기재부하고 충분히 상의해가지고 네. 그리고 만들어놓은 예산이에요. 근데 전면 재검토 이러니까 기재부에서 어쩌란 말이냐? 이 비효율을 언제 곤란할 실력이 안 돼요. 그리고 이건 오랜 기간 네. 최하 뭡니까 비효율을 곤란내려면 네. 발라내려면 한 2년 걸려요. 이걸 2년 동안 해야 되는 일이에요. 네, 이틀. 3일 그리고 딱 비율로 줘요. 15% 20% 뭐 30% 삭감해와 이러니까 그러면은 뭡니까 힘없는 연구자들 중에서도 힘없는 데만 다 날아가는 거죠. 아니 근데 의원님 제가 힘있는 이게 데만 살아남지. 그러니까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대통령이 경제를 너무 모르시네요. 모르는 것뿐만이 아니라요. 예. 모르면은 예. 좀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. 듣기도 해야 되고 네. 그다음에 전문가들 많잖아요. 그렇습니다. 전문가들의 어떤 판단 네. 이런 것들 좀 존중해 줘야 돼요. 네. 이게 이 R&D 예산만 하도 그런다니까요. 관련 법에 의해서 예. 오랜 기간 논의하고 네. 수기를 해서 예. 딱 만들어진 예산이라니까요. 그 예산을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 국가재정 전략 아니 근데 대통령 안만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네. 대통령 말 한마디로 네 알겠습니다 하는 것도 이상한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국가 시스템이 무너진 거죠. 국가 시스템이 무너졌다. 네, 국가 운영 시스템이 지금 전반적으로 무너져 있어요.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. 네.